남한강의 상류, 도심에서 가깝지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여주의 한 마을에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올해 71입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즐기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앞산을 산책로 겸 저희 부부가 저희 전용 길을 닦았어요. 제가 아 이거 이게 집 앞 산이에요? 네, 네. 저기가 네. 집이에요. 모습이 청년이라고 해도 믿길 정도죠? 활력 넘치는 부부를 따라 집에 도착했는데요.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처럼 잘 꾸며진 정원과 집이 이색적이네요. 택배인지 뭐 우체부 이런 사람들이 전화 오잖아 이제 도착할 거라고 그러면 아 거기 이쁜 집이요? 정원이 이쁜 집이요? 이 얘기를 딱 할 때 네,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 우리 집이 이쁘구나. 집이 예쁘다는 말에 그토록 기분 좋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시골 생활이었고 원치 않던 집이었기 때문이죠. 개인만 있었습니다. 완전 유령의 집 같은 거였었는데 저희 부부가 이 집을 사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로 저희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손으로 이렇게 읽은 겁니다. 다들 저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걱정대로 했어요. 저 서울의 지인들이. 근데 저희 부부의 엄청난 노력을 했죠. 네. 그렇게 필가가 달라진 겁니다. 요거는요, 나무 이거 아주 못 쓰는 나무들 저기 버리는 건데 그냥 다 놔뒀다가 시골 살림은 그저 버리지 말고 일단은 놔뒀다가 이렇게 쓰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가스통이에요. 나 이거 진짜 보여주고 싶어. 아 거기 가스통이 있어요? 가스통인데 네. 이렇게 놔두기 비 있으니까 이렇게 가려요.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스텐실하고 그러니까 가스통 가려져서 이쁘잖아요. 저희는 좀 빈티지하죠. 그러니까 이게 새 거를 사다가 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형편에 맞게 손수 보수하다 보니 어느새 부부의 취향이 담긴 하나뿐인 집이 되었다네요. 이게 나름대로 처음에 이제 이사 와서 리모델링하고 뭐 막 사드릴 여유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심심해서 이런 거를 처음 해본 거예요. 아, 저희 어머니 본인이세요? 네, 내 생각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들어오세요. 이곳은 아내만의 공간인데요. 직접 작업한 그림과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보통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제가 눈이 이래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림을 배우셨었어요? 아니, 취미인데 원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이런 거를 쓰지 않았었는데 해보진 않았는데 수리하면서 나온 나무 목재 썩은 것들 그런 거 갖고 자꾸 재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그게 이렇게 이런 공간 자기만의 공간을 남자든 여자든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보여드린다면 저 공간이 사실은 제 공간이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작업 공간이 필요해서 저기 갔고
저는 이제 일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제 삶의 흔적인데 제 삶에 어떤 어려움이 봉착됐을 때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이 장비들을 보게 되면은 다시 제가 힐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좁은 공간에다 나만의 소중한 것들을 채워두고 그곳에서 놀던 기억 있으시죠? 부부는 지금 그 시절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천당의 스키들이 지금 예, 이게 저희의 이제 흔적인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건강해져 있지만은 제가 제일 처음 여기 내려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왔어요. 일단 건강을 완전히 잃었어요. 혹시 어디 쪽이? 저는 일단은 운동하다가 전 비장이 없어요. 대형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비장을 100% 제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머리 쪽으로 문제가 크게 왔고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부부에게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암흑 같던 시간에 아내의 고향으로 온 겁니다. 이쁘게 놀려 그래요. 이것도 하나 이렇게. 접시 플레이팅 고 이쁘게 좀 하고 싶어서 접시 위에다 놓고 싶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라서. 부부의 정원은 어느새 멋진 식당으로 바뀌고. 함박스테이크예요. 이게 남편이 좋아해서 제가 자주 만드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사실 햄버거 스테이크는 서울에서 경양식 식당을 할 때 메뉴였답니다. For sentimental reasons. 이곳에 오고 한동안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 음식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건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뜻이겠지요. On you were long long meant for me. Please give your love. 저 보셔요. 어떤 면으로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내려왔지만 진짜 힐링하는 삶을 최악의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슬슬 이런 데에 막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 이런 애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막 너무 좋은 거야. 현 지금 나의 생활이. 그리고 부부의 삶은 도시에서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았던 걸 후회할 정도로 말이죠. 여기는 먼지 나는 공간이에요. 분적이 나무 막 톱밥 같은 거 날리는. 그러니까 실내에서 못하고. 목공장이에요? 네. 놀이터. 나는 재단을 해야 돼요. 뭐 만드실게요? 네. 새 집을 좀 만들어 볼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 건 노력이었죠. 좀 아버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좋아해요. 전기든 뭐든. 남자로 태어나려 했나 봐. 새가 들어가는 구멍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이즈가 좋을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지는 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죠. 지금 이 새 집 입구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내 솜씨를 보고 소품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 둘 생겨 용돈 벌이까지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답니다.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꾸 맞춰가는 게 중요해. 그러면 취미가 맞아지고 서로 이렇게 즐기는 게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심심하니까 밖으로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즐기게 되지, 또 그런 방법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남편대로 취미를 즐기죠. 한참 집사람하고 자주 못할 때는 하고 오면은 이 정비, 이거에 시간이 많이 할애됩니다. 도시에 살 때는 정비공에게 맡기던 일이었는데요. 집사람 같은 경우는 대래 그 미키닉 전문가한테 이 정비를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대래 제가 하면 좀 믿음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찾고 마음이 바뀌니 몸도 따라서 좋아지고, 그게 건강한 삶의 비결이 아닐까요? 어때요? 괜찮은데요? 근사한 새 집을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요? 새가 코 좁은 데다가 들어가서 새끼를 낳고 막 부화해서 나가요. 근데 그런 게 참 전원 생활에 사는 맛인 것 같아요. 새 집이 생겼으니 식구가 또 늘겠는걸요? 아침 뭘 하시나요? 캠핑 가서요. 이렇게 장식을 나름 또 하려고. 난 감성적인 여자라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캠핑 가시나 봐요? 네. 우리 토토 산책 좀 시키면서 놀으려고 같이. 올라가. 옳지. 바로 하나 더 올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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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좋아하는데. 옳지. 아이고, 착하다. 많이 타봤나 봐요. 예, 많이 탔어요. 풍경은 좀 달라졌지만 어릴 때 수영하던 추억이 있어 나오는 곳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같이 나오시나 봐요. 참 좋아요, 진짜. 잡념도 없어지고. 여기가 좋겠네. 오늘 큰데. 이렇게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말이죠. 조금 젊은 시절에 좀 이렇게 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들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왜 멍을 때려 이 경쟁 사회에서 그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눈앞의 행복을 잡으세요.